clouds of all my stress. You've been ignoring all my texts. It's getting harder to avoid that funny feeling in my chest. Can't help but wonder what's coming next. And I've been staying up and getting all worked up, yeah, until sunrise.지금 처음으로 구매했는데 이거 여름부터 알고 있던 브랜드거든요. 뭐 이번에 두 가지 정도 사봤어요. 이렇게 실버로 된 셔츠를 일단 하나 사봤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좀 다른 데에서 볼 수 없었던 실루엣이랑 그런 원단감을 많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밑단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모아지듯이 끝에 마감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또 하나 샀는데 요것도 살짝 핑크가 살짝 죽은 핑크 색깔 있잖아요. 약간 보라끼에 가까운 핑크랄까? 오프숄더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런 디테일이 포인트인가? 제가 처음 사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따로 마감 없이 박음질 없이 마감이 돼 있어요. 이번 어머 대박. 이거 무용 선생님들이 선물 보내주셨어요. 제가 안 가져본 컬러로 골라봤어요. 살짝 이렇게 실버 느낌 나는 묘한 컬러거든요. 이거 투웨이로 착용할 수 있는 가방이라서 이거 끈으로 길게 연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토트백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디테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맸을 때 너무 예쁠 것 같은. 이게 터틀넥이라서 약간 좀 나름 이렇게 연출하기 나름인데 원래는 약간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어야 조금 더 예쁜 느낌 있어요. 저는 오늘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무음 가방이랑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저는 그냥 오늘은 이렇게 터틀넥처럼 입고 가려고요. 이거 밑에는 이거 부츠컷 입었거든요. 부츠를 신고 갈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카렌트 자켓도 같이 입었어요. 저녁에 좀 춥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립감을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혹시
위해서 약간 반 스타킹 같은 게 없어가지고 하나도 길고 따뜻할 것 같은 느낌. 원래 휘드거 양말 사고 싶었는데 겨울게 아직 안 들어왔다 해가지고 여기 그냥 서스타즈 거 썼어요. 이렇게 입고 나갈 겁니다. 발자브리크 버려줄래요? 어? 저녁엔 추우니까 나 챙겨가려고요. 이거는 아모멘토 건데 입으면은 약간 이렇게 살짝 아방한 그런 장발입니다. 이거는 작년 봄인가에 샀던 것 같은데 가방은 이거 챙겨갖고 아디숄도 이렇게 입고 어그를 신고 갈까봐요. 요거랑 뭐 배가 많이 보이니까 안에는 이너를 입고 이거는 엔조블루스 니트인데 작년에 샀습니다. 이것도 전략 세 가지. 빨리 금방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모이기만 하면은. 다음 주에? 그럼 금요일까지를. 짠. 내일 맛있겠다. 얼른 드셔봐요. 이거 같이 까보려고 했습니다. 이거는 노이스 팔레에서 산 건데 아 진짜 귀여워.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무슨 동물은 아니래요. 뭐 지칭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귀엽죠? 이거는 달고 가야겠다. 이거는 마조네에서 산 브라운 티셔츠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스카프를 해가지고 묶는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기본 탑이에요. 이거 내일 이너로 입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컴포지션 스튜디오라고 제가 마우스패드 잘 쓰고 있는 곳 있거든요.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마우스패드 회사인데 잘 이렇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5개 보호되는 흑색사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포켓도 있고 이거는 이번에 엄지에다가 반지를 하고 싶어서 꽤나 큰 사이즈로 주문을 넣어봤습니다. 직접 껴봤는데 조금 크네. 제가 근데 엄지는 한 17호 정도는 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아즈 반지 숫자가 아니네? 이건 이렇게 옆면에도 뭐라고 되어 있고 되게 불규칙한 느낌으로 제작돼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싹스티지 산 거랑 어그 타스마 이렇게 무은 가방에 키링 달았고요. 이거는 아디다스 아노락 탑인데 이건 산 지 엄청 오래돼가지고 정보가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샀었는지. 가려고요. 귀엽죠? We'll be right back.
시켰어요. 저는 바지락 술집. 아, 혹시 샷으로 먹지 않으시죠? 뭔데 4분의 1이 내 선물? 뚜둔 뚜둔 뭘 이렇게 또 크다란 걸 사왔어? 작은 걸 지금 사.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감자칩 패키지야. 야, 야 너무 커서 저기 안에 다 안 들어가. 일단 몇 개는 청소방에다가 놨는데 진짜. 아 이건 우리 회사에서 나온 곱창 뺐는데요. 머리끈이니까 자유롭게 쓰시고요. 어머 이거 색깔 진짜? 스프를 처음 사봤거든. 내가 아니야. 얘를 이제 빨리 정리시키고 재워야겠다 했는데 그때는 알았지. 너가 이미 취해 있었다는 걸. 아, 이제 안에서 먹어도 되거든. 이거 색깔 예쁘네. 입었습니다요. 머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어깨를 내놓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아시머리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다 붙거든요. 이 정도 그냥 요거 해야겠다. 요거 루이비톤 팔찌. 요게 이렇게 차는 게 좀 빡센데 하다 보면 또 요령이 생겨요. 엄지는 요렇게 꼈어요. 이렇게 엄지 두 개랑 이렇게 모아비 고스트 뿌릴게요. 너무 멍청하게 생겼어.
홀리스엠 제품 이렇게 오프숄더로 오늘은 입었고, 이거는 더우픈 프로덕트 제품인데 이 바닥이 너무 쓸려서 제가 조금 잘랐어요. 여기 밑단은 여기 있고, 성수동 마드리를 다녀올게요.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잠바도 일단은 챙겨서 나가려고. 이렇게 입고 나가보겠습니다. 뭔가 편할 것 같아. 응. 오늘은 식도만 가지고. 그러네. 좀 커요, 근데. 예. 아니야, 230. 아. 근데 230 실었는데도 뒤적거리는 거. 아.